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만든 손두부입니다. 양념장 만들어서 찍어 먹는 거 해보겠습니다. 손두부를 직접 사시거나 아니면 생두부를 사셔서 양념장으로 생으로 드시고 싶을 때는요, 물론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거는 따끈따끈할 때 사오셔서 그냥 잘라서 드시면 좋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마트에 사시거나 어디 제품이 된 거를 사실 때는 차갑게 식어져 있고 또 만들어진 지가 좀 됐으니까 그런 거는요, 끓는 물에 데쳐내시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한 2-3분 정도 다시 올려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살짝 구워서 드시면 돼요. 한 개가 많으니까 반을 잘랐습니다. 많아서 남는 거는요, 꼭 물에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고요. 두부는 빨리 상하거든요. 근데 물만 한 며칠 한 번씩 자주 갈아주면요, 보름 이상도 냉장고에서 거뜬히 갑니다.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직접 만든 두부는요, 특별히 고소합니다. 두부를 담아놨습니다. 남은 거는요, 그냥 먹으면 돼요.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 약간 매운 고추 한 개인데요, 겨울에는 별로 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풋고추나 마찬가지예요. 썰어보겠습니다. 자, 대파도 조금 썰어보겠습니다. 자, 함께 다져줄게요. 마늘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. 작년 봄에 마늘 보관법 하면서 넣어놨던 거거든요. 이렇게 냉장고에 그냥 이대로 솜에 잘라서 그냥 이렇게 담았던 거거든요. 근데 아직도 멀쩡하게 안 상했습니다. 그 대신에 삭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마늘이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마늘 한 두세 쪽만 넣어주겠습니다. 조금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. 양념을 하는데요, 이런 양념은요 많이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파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오래되면 좀 안 좋거든요. 자, 진간장 3스푼 넣고요. 진간장만 넣으면 좀 맛이 들그리해요. 그래서 진간장의 들그리한 맛을 잡아주는 멸치 액젓 1스푼, 그리고 이게 너무 짜니까 물을 한 2스푼, 물을 넣기 때문에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. 고춧가루 1스푼, 참기름을 약간만 넣겠습니다. 깨소금을 조금 쓰겠습니다. 깨소금을 이렇게 반 스푼만 줄게요. 깨소금은 저는 향이 달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비닐봉지 넣어서 사용합니다. 좀 빡빡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멸치 육수에다가 콩비지 난 거를, 이거 발효시킨 거 아니고요, 그냥 바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입니다. 이거를 조금 넣고요. 다이어트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끓여서 그냥 드시면 돼요. 두부를 이렇게 썰은 거에다가 이거를 찍어 드셔도 되고 이렇게 조금씩 끼얹어 드셔도 됩니다. 이렇게 묵이나 두부에는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좋더라고요. 잘라 놓으실 때는 마르잖아요. 마르지 말라고 겉잎을 이렇게 사두시면 좋습니다. 생콩비지 끓인 거는 드실 때 입에 약간 거친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. 그래도 또 구수하고 또 맛있습니다. 드실만해요. 콩비지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은 부드럽습니다. 여기도요, 이런 양념장을 바로 이렇게 끼얹어서 드시면 됩니다. 맛있는 콩두부 양념장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부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두부가 진짜 고소해요. 두부에는 또 김치가. 오늘 양념 좀 빼고, 자, 이렇게. 김치랑도. 시골에서 먹던 맛. 콩비지. 약간 콩비지의 그 거친 맛이 좀 느껴지긴 해도요,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걸로 식사 한 끼.